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정시와 수시 중에서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한림대가 기숙사 생활을 감수할 만큼 장점이 있는 학교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간호사는 언제부터 꿈꿨어요? 사실 의료학계 쪽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간호사라는 거는 언제부터 이제 명확하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중3 때? 그때부터 입원하면서 한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이제 고3 1년 중에 한 4개월 지나서 지금 이제 3월 반 이상 훌쩍 지나가는데 어떻게 공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항상 마음대로 되진. 자, 오늘은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나요? 네, 제가 정시와 수시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 예. 그 잠시 후에 희망대학의 분석과 그다음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조언해 드릴 테니까요. 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67, 수학 1.33, 영어 1.33, 과학 1.33 등급에 국수영과 1.42 등급입니다. 예, 과목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1학년 2등급, 2학년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수학 1학년 1등급에서 3등급, 영어는 2, 1, 2, 3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예,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보시면요.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생명과학 2등급, 화학 3등급입니다. 예, 11월과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생명과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화학원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보면요. 1학년 1학기 학급 회장,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동아리는 합창반, 환경반, 화학, 생명과학 학습 동아리 참가했고요. 봉사활동은 전체 63시간 했습니다. 방과학교 40시간 수강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학년 때 보면 교과 우수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교과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 성품 예절상을 탔습니다. 예,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희망대학 1지망 카톨릭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고 있고요. 2지망은 중앙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은 가천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앞서 상담했던 학생과 좀 반대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인데요.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성적부터 정주원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 국어 교과를 제외하고는 영어, 수학, 과학이 모두 1.33 등급입니다. 국수영과 합치면 1.42 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균 내신은 상당히 좋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의 평균 내신이 1.75 등급에서 2학기 때는 1.5 등급으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가 되더니 2.79 등급으로 많이 하락했고요. 그래서 2학기 때 좀 오를까 했더니 2.67 등급으로 조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게 하나 질문 하나 하죠. 왜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나요, 2학년 때? 아, 2학년 때 이과반으로 올라오면서 저희가 여고인지라 이과가 학생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등급 같은 게 좀 따기가 힘들어서. 2학년 지나가면서 이과, 자연계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예. 이같이 좀 평균 내신은 되게 좋은데요. 우리 학생처럼 학년을 거듭할수록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학습적 능력이나 잠재력 능력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도 안 통하게 뚜렷한 향상이 보여줘야지만 그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보시면 원점수로 나와 있어서 사실은 좀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좀 부족한데요. 대부분 국수형들이 조금씩 하락하거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겨울방학 때 좀 체계적인 학습이 안 돼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습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학습 전략을 세운다면 3월 등급에서 조금씩 한 등급씩만 좀만 올린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능에서 이제 수능을 버리는 거는요. 예, 총을 버리고서 이제 칼로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 학생이 아직 이제 6월달 1학기 지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가지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학급회장,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이런 등의 리더십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면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1학년에 교과 우수상들, 여러 상들을 되게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학과나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사실은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시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은 전공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일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평가 요소 중에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와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시간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내용의 일관성은 좀 보여야 돼서 좀 병원의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왜 이런 내가 이런 거에 활동을 했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줘야 되고요. 학년에 교과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2학년 때는 수상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신은 1.44등급으로 되게 2등급으로 우수한 학생인데 각종 학교에서 열리는 경시대회상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참여했는데 수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좀 경시대회에서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자기의 객관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활동 내용들이 지금 간호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우리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생활기록부에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고요. 왜 이 동아리 활동이 간호학과에 관심이 있는지도 사실은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니까 좀 의문이 생깁니다. 3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이 부분에 대한 간호학과 중심적인 활동 내용을 좀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간호학과 관련된 뭐 활동이나 봉사활동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예, 우선순위별로 진단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1순위 예,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네. 맞는 전형을 진단해 주셨는데 1순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꼽아 주셨어요. 또 이유랑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뛰어난데 상대적으로 모의고사가 좀 부족합니다. 평균 3.38등급, 3월 기준으로 봤을 땐 희망대학,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또한 수학하고 영어가 4등급으로 낮기 때문에요.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좀 불리한 구조의 성적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좋은 성적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이제 정시보다는 교과 전형에 대한 것 중에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분명히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신 관리를 3학년 때 엄청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좋은 내신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만큼 비슷한 케이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조금 이렇게 욕심을 좀 버리시던가 학과에 대한 욕심을 조금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수월하게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순위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내신이 좀 안 좋은데 활동 내용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신이 낮으면서 활동 내용이 좋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볼 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과연 학업적 능력이 뛰어난가에 대한 관심을 하기 때문에 내신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 4등급 넘어서 합격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까 비교과 활동 내용도요. 우리 학생이 부족한 간호학과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뚜렷한 동기나 활동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일괄적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하시고
병원이나 요양원 쪽에 있는 봉사활동을 좀 적더라도 활동을 3학년 1학기에는 조금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지금 논술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논술의 변별력을 줄이는 방법은 수능의 최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내신보다는 사실은 논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쓸 경우에는 그 논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최저를 높여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최저를 높여서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우선순위별로 적합한 전형을 추천해 주셨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중앙대, 가천대입니다. 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톨릭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체 9명이고요. 학생부 100%입니다.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영탐 2개 영역 4등급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1.88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작년 경쟁률 6.44:1입니다. 예, 근데 작년에는 단계별 전형에서 올해는 일괄 전형으로 해서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네. 면접이 폐지된다는 얘기는 학생부의 생활 기록부 내용의 평가 비중이 높아짐으로요. 생기부 꼼꼼하게 쓰시고 내신에 대한 비중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 축소로 내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원 학생, 우리 학생한테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아직 2016학년도 인원 미정이고요. 예, 작년 기준으로 26명입니다. 학생부 100%고요. 예, 카톨릭대와 똑같이 2개 영역에 등급합 4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거는 수학과 또는 탐구가 꼭 필수가 돼야 됩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요. 작년에 합격생들 중에 2등급 초반에 경쟁률 작년 경쟁률 4.73:1입니다. 자, 내신 반영 비율을 봤더니요. 4등급까지는 점수 차이들이 좀 적은데 5등급부터는 점수차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4등급에 대한 이상 이제 5등급, 6등급 학생들은 좀 지원을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으로 하긴 좀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과별 모집이 가능한데 여긴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조금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비중이 크기 때문에 3학년 내신이 합격률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성의 판단 여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천대 보시겠습니다. 예, 40명입니다. 학생부 100%고요. 국수, 영탐 한 과목에서 2개 영역 등급합 7입니다. 예. 작년부 학생 교과 전형에서 내신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거의 붙었고요. 네. 2.44등급, 2점대 중반 학생도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장정료 경쟁률 9.2:1입니다. 예. 그리고 내신 봤을 때는 국수형 과에 이수단이 합이 20으로요. 상당히 우리 학생이 유리한데요. 5등급까지는 급감 점수가 마이너스 0.5점 차이지만 6등급부터는 마이너스 3점으로 확 벌어집니다. 그 모집 인원이 비교적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높은 내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 가능성인데 사실은 이제 간호학과가 좀 매니아층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만만히 볼 수는 없고요.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이요. 정시와 수시 중에서 어떤 전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한림대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림대 지원할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을 감수할 만큼 장점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내신이 좋기 때문에 수시 쪽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수시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입시는 항상 정시를 기반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요. 정시 버리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을 지원하시면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합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림대 얘기를 했는데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에 대학에 편차들이 많이 따지지만 간호학과는 사실은 과에 대해 대학을 별로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네. 과에 비해서. 한림대는 종합병원이 5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학병원 중에는 많은 대학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대학 나온다고 해가지고 꼭 한림대를 뭐 갈 필요는 없지만 취업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대학 출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성적으로 봐서도 한림대학교 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시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질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이제 학습 지도인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작성한 상담 신청서를 보면 수학 학습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한 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학습법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학생들이 이제 많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수학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무엇인지 부족한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이제 문항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과목이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1번부터 땡 하고 풉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나와가는 주관식 29번, 30번은 어차피 주관식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수학이 쉬워지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문제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푸시지 마시고요.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쉬운 문제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약간 아리송하다 그러면 세모, 야 이거 못 풀겠다 그러면 X를 먼저 취한 다음에요. 다시 1번부터 가셔도 동그라미 문제부터 쭉 풉니다. 그 다음에 세모 쭉 푸시고요. 어차피 X는 뭐 못 푼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푸시다 보면 뒤에 정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수학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4등급인데 그 한 2, 3등급에 대해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기별 수학 학습법을 보면요. 일단은 7월에 여름방학 때까지는 단원별 문항 분석, 내가 무엇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EBS 네. 교재 5번에서 한 6번 정도 좀 풀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되면 3월 중에 이제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또 EBS 오답 위주로 5, 6번을 풉니다. 그다음 수능까지는 4점 이제 고난이도 풀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보통은 학생들이 EBS 문제를 한두 번 풀고 버리는데요. 물론 뭐 EBS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문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유형 습득을 하는 가장 빠른 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 괜히 엉뚱한 뭐 사설 거 풀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문제지 풀지 마시고요. 예, 기출 문제 중심과 EBS 문제를 정말 내가 문제를 봐도 답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여러 번 반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풀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수학 학습 컨설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그 대학과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맞는 추천 대학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학생 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간호학과 15명이고요. 교과 70에 비교과 30입니다. 수능 체제 없습니다. 예, 작년도 경쟁률 4.73 대 1이고요. 작년도 우수자 전형에서 간호학과 2.25등급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신이 국수영과 1학년은 20%고요. 2학년, 3학년 합쳐서 통합입니다. 40, 40에 통합 80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3학년 꼭 시험 잘 보셔야 돼요. 2등급은 0.1, 3등급은 0.2, 3등급까지 0.2인데 4등급부터는 그 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 도전은 가능합니다. 이게 뭐 수도권 대학이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상당히 유명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요.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잘 고민하시고 지원 그 전략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성신여대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간호학과 18명에 서류평가 100입니다. 내신 2등급 초반이고요. 3등급까지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서울권의 여대 여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원 자격 중에 과학교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투 과목을 한 과목 이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수 과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몇 점 맞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를 해야 됩니다. 수업을. 그래서 그 과목이
자기가 이수를 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요. 가끔 가다가 이수 안 하고 지원해서 한장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이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네, 오늘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되는 정보들 얻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 앞으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신 열심히 해서 꼭 성적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교과 및 모의고사 성적을 높이시고 간호사와 관련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고3 학생 두 명의 진학 상담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아시아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가천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